자, 이제 지대론 및 공간 구조론을 보겠습니다. 일단 1번은 그 지대와 직가의 관계에 관한 그 공식이죠. 직가는 이자율 분의 지대하는 게 있죠. 또는 이 공식하고 유사한 겁니다. 이게 투자 가치는 요구 수익률 분의 장래 기대 수익이죠. 이거 언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영구히 발생하는 수익일 때요. 영구히 발생하는 수익이고 매년 일정한 금액이 발생할 때 투자 가치를 묻는 문제는 이 공식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 수익률이죠. 투자 가치가 주관적 가치죠. 요거와 똑같이 구조가 지대는 토지 사용 대가잖아요. 토지 임대료. 그러니까 얘는 영구히 발생한 거예요. 무한히. 똑같은 구조인데 요거는 비례 관계 있고 요거는 반비례 관계 있죠.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에 이자율이 상승하면 토지 가격이 하락한다. 그죠?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토지 가격이 하락하죠. 근데 이게 토지 가격만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한다고 보면 돼요. 이자율과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 관계 있어요.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늦었다 그랬죠.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그래야 발빠르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은 내려갑니다. 반대로 이자율이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쯤에 이미 부동산을 매입을 하려고 매입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자율이 5%대 샀던 사람들은 엄청난 자본 이득을 얻었을 겁니다. 엄청난 자본 이득을 얻었어요.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1억을 갖고 있는데 5%대 당시에 1억을 갖고 있는데 10억이라고 할게요. 그냥 크게 10억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10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1년에 5천만 원 줬단 말이에요. 5%니까 맞죠? 맞잖아요. 10억을 은행에 넣으면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자, 근데 이자율이 자꾸 내려가면은 2% 떨어졌잖아요. 지금 결국 2%도 안 돼. 지금은 그러면은 2천만 원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찾아가면, 예? 임대료 수익 5천만 원 하는 그런 부동산을 찾아면 그런 부동산이 그 당시에는 10억 안 했다고요. 그 당시에는 10억 안 했어요. 한 6, 7억이면은 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임대료 수익률이 높았으니까 6, 7억에 5천이면은 한 뭐 8%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7, 8%밖에 안 된다고요. 그 당시에는 그 7, 8%짜리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자 받아서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부동산 사는 거죠. 6, 7억 주고. 그래도 5천만 원 받으니까. 자,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됐어 이제? 2천만 원밖에 못 받아 이제 10억 가지고. 그럼 뒤늦게 이제 저 임대료 수익률 괜찮네 하고 사람들 자꾸 이렇게 입질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6, 7억 하던 게 점점 올라가지 이제. 6, 7억, 7, 8억, 8, 9억. 이게 임대료 수익으로 버는 것보다도 자본이득으로 버는 게 더 커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두 가지 이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에요. 항상. 근데 이자율 변화에 따라서 뭐의 변화가 큰 거예요? 자본이득의 변화가 커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자본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임대료 수입은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자율이 내려가면은 집가가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다고요. 얘가 떨어지면은 반비례 관계. 집가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다 올라간다고요. 이자율이 내려가면은 올라가지만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생각해서 늦었어요. 가슴으로 느껴야 돼. 가슴으로. 네. 자, 그렇게 다음에 이번에 지대가 상승하면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 이 분자와는 비례관계 있죠. 그리고 즉 지대와 직가는 비례관계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위험이 커지면 토지 가격이 하락합니다.
다른 조건이 똑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수익은 똑같은 상황에서, 예, 수익은 똑같은데 위험이 크잖아요. 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위험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도 커지게 되죠. 그러면 투자 가치는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예, 위험이 커지면은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사업 예정지 주변 지역의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오르면 토지 가격은 올라가죠. 인플레가 발생하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가셔서 지대론과 관련된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대론 본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대론과 관련해서 일단 지대론 논쟁이 있죠. 지대론 논쟁에서는 이거는 이제 200년 전 이제 유럽 얘기죠. 200년 전 유럽에서 지대의 성격에 관한 논쟁을 했어요. 지대 성격. 지대가 익녀냐 비용이냐 이걸 이제 논쟁을 한 거죠. 그래서 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라고 봤고요. 예, 요건 이제 익녀로 봤잖아요. 신고전학파는 비용으로 봤죠. 그래서 여기 익녀로 본 고전학파는 이게 불로소득으로 봤잖아요. 불로소득. 근데 요건 이제 농사 짓는 주로 이제 농업 생산인데 물론 반드시 농업 생산은 아니지만 농업 생산 쪽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좀 더 쉽고요. 이거는 공업 생산을 생각하면 좀 더 쉽다 그랬어요. 공장을 지어서 제품을 생산할 때 토지도 제품 생산하는데 기여를 하죠. 그러니까 그 기여를 하는 데 대한 정당한 대까지 예,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제품 생산할 때 토지 없으면 어떻게 생산할 건데 이런 얘기죠. 비용으로 본다는 건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고요. 이쪽은 토지의 인문적 특성을 강조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생산 요소를 볼 때 노자 토까지 보여요. 토지까지. 근데 고전학 신고전학파는 노자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보는 관점이 좀 달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지대 이론에는 차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그다음에 입찰지대 얘네들 위주로 보시고요. 예, 그 중에 차액지대, 위치지대는 고전학파라 그랬고요. 요거는 마르크스 사회주의 경제, 사회주의 경제학이고요. 예, 요 입찰지대는 위치지대를 도시토지 발전시킨 거죠. 요 위에 세 가지는 이제 농경지 지대인데, 요 입찰 지대는 도시 지대죠, 도시.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상공 얘기가 나오죠, 주상공.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이론들에서 그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이 뭔지, 또 그 지대의 의미가 어떤 건지, 요거 얘기하잖아요. 차액 지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예요? 비옥도 차이죠, 비옥도. 비옥도가 높은 땅은 지대가 높고 그렇지 않은 땅은 지대가 낮고 이거는 위치에 따라 수송비가 달라지죠. 그래서 수송비 절약군이 지대가 된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 이론들은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 빼고 수송비 빼고 남는 것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주 이 그 비옥도가 낮거나 거리가 먼 그런 위치의 토지의 경우에는 지대가 0이 되는 그런 토지가 있을 수가 있죠. 이런 땅을 최열등지나 또는 한계지라고 얘기하죠. 한계지, 최열등지, 한계지.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절대지대에서는 뭐예요? 이런 최열등지,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예, 그것은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한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런 한계지에도 최열등지에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입찰지대는 도시 토지를 경매 붙이는 거죠. 예, 이렇게 사용하려는 사람들한테 경매를 붙였을 때 누가 제일 많이 써내느냐에 따라서 낙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심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곳, 도심으로 가까운 곳은 상업용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제일 많이 써내서 이 사람들이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낙찰을 받게 되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 그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가장 높은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낙찰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입찰지대. 그때
그 입찰지대의 개념이 뭐냐, 입찰지대가. 입찰지대는 그 토지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용액이다. 이렇게. 최대 지불용액이다. 요런 것들은 이제 기억을 해야죠. 따로 입찰지대. 예, 그래서 요 값, 요 최대 지불용액만큼 실제로 지불을 해버리면 초과이윤이 어떻게 돼요? 남는 것이 없는 거죠.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입찰지대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자, 요 네 가지 위주로 보시고요. 요거 외에 뭐 준지대, 경제지대 이런 게 출제가 된 적은 있는데, 예, 아무튼 난이도가 높아서 그것들은 일단 요걸 위주로 먼저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2, 3, 4번 중에 2번, 4번 보겠습니다. 자, 2번에 지대 및 지가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지대론에 관한 논쟁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 즉 비용이냐 아니냐에 핵심을 두고 있다. 요거는 맞는 말이죠. 예, 고전학파는 잉여다. 신고전학파는 비용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고전학파는 토지를 자본과 구별했죠. 노자토에서 따로 토지를 받죠. 그리고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고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고신고전학파는 지대가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이게 틀렸죠. 예, 요소 비용으로 파악을 했죠. 예,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며 따라서 한계지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다음에 3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 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티넨의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비옥도가 동일한 경우 지대는 위치에 따른 수송비에 의해 지대가 결정된다. 맞죠? 그다음에 시장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증가하므로 지대는 상승한다. 시장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증가하면 지대가 하락하죠. 예, 거리가 멀수록 지대는 하락합니다. 예, 수송비 부담 때문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한계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작물에 따라 다르고 이 때문에 동심원적 농업 입지가 나타난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농업 입지론과 이 위치 지대론은 같은 내용이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 부담 때문에 이제 작물에 따라 그 단위당 수송비가 달라요. 그 이 킬로미터당 수송비가 달라요. 어떤 작물은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고 어떤 작물은 수송비가 적게 발생해요. 그러면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농작물은 먼 곳에서 농사 지으면은 수송비 때문에 손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수송비가 적게 발생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지대라는 게 생산비에서 수송비 빼야 되는 게 이게 낮아지는 거는 수송비 때문에 이게 지대가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낮아지는 게 그러면 이제 빼고 남는 게 이만큼이라는 얘기거든요. 빼고 남는 게 이만큼이라는 얘기인데 안쪽에는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농업, 주로 집약적인 농업이고 바깥쪽은 수송비가 적게 발생하는 조방적 농업이 주로 자리를 잡는다는 게 바로 이 농업 입지론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두 가지로만 나타냈는데 원래는 티내는 여섯 개의 원을 그려요. 여섯 개. 원래 티내는 여섯 개 해서 이게 이제 보통 설명을 할 때는 이제 이게 이제 도시가 이쪽으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쪽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저쪽으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좌우대칭이잖아요. 좌우대칭이 이제 면은 여기가 이제 하나의 원이죠. 이렇게 원 이렇게 그렇게 돼서 여기는 어떤 농작물 여기는 어떤 농작물 이제 그 위치에 따라 농작물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뭐 200년 전에 어떤 농작물을 농사 지었는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집약적 농업, 조방적 농업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예, 근데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학습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교육 방법이 안 좋은 게 순 막 암기식 막 달달달 외우고 이런 거잖아요. 그 교과서는 두께가 얇잖아요.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어서 그래 다 액기스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교과서잖아요. 근데 대학교에 가서 읽는 책은
이렇게 한 권짜리 두꺼운 책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액기스를 스스로 골라내야 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습관 때문에 이 한 권을 다 외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을 200년 전 유럽에서 무슨 농사 지었는지 그 위치에 따라 항목을 다 외우려고 하니까 이게 공부가 되나 이게. 그러니까 이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닌데 그냥 성격, 지방농업은 안쪽이야, 저방농업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걸 막 귀리 심고 뭐 목축농 뭐 이런 것까지 다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이 별로 학점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이 공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대학교 공부 방법이 고등학교 공부 방법하고 다른데,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점수를 그냥 초저공 비행을 한 거죠. 초저공 비행. 그게 우리 때는 학사 경고가 있었어요. 요즘도 있나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 2.0이었는데. 그래요? 2.0이 이제 학사 경고인데 2.0 밑으로 두 번 연속 받으면 그때 재적이었어요. 재적이었는데 근데 1학기 때 2.06이었어요. 1학점짜리만 한 단계 밑을 받아도 경고였어요. 1학년 1학기 때. 근데도 정신 못 차리고 1학년 2학기 때 2.02였어요. 기록 경신했어요. 경고 직전, 경고 직전. 아마 경고장 집으로 날아갔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당연히 경고장은 안 날아간 거죠. 이거 나중에 학점 세탁하느라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거를 학점 세탁하려면 이거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끌어올리려면은 이게 4점을 받아도, 평점 4점을 받아도, 올 A를 받아도 겨우 이제 3점 되는 거예요, 3점. 근데 올 A 받기가 쉽나요? 그래서 이걸 결국은 B불 정도로 올리긴 올렸어요, 세탁하느라고. 근데 세탁할 때 D-를 먼저 세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F 직전이잖아요, 이거. 이거를 A로 끌어올려야 세탁 효과가 제일 높은 거죠. 제일 높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역사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세계문화사 그걸 D-를 재수강했는데 C-마이너스 받았어요. 재수강해서 C-마이너스. 얼마나 감옥이 싫었는지, 정말 이 세계문화사를 왜 신청했는지 제가 그 당시에 바보같이. 근데 신청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1학년 때는 교양과목에서 그룹별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서양문화사를 신청 안 하면은 저기 음대나 미대를 가야 돼요. 더 못하는 거예요, 더 못해요. 음대나 미대는. 그래서 아무튼 많이 힘들었어요. 그럼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던 거죠. 근데 이제 2학년 이제 올라와서 이제 전공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죠. 교수가 어떤 문제를 출제할 건가 미리 예측을 해서 그걸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지금도 안 늦었어요. 60며칠 남았는데 지금도 중요한 거 뽑아내라는 얘기예요. 내가 중요한데 모르는 거 뽑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공부는 어떤 것들이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하고 그걸 미리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미리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거 내가 그걸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은 그럼 시험 나오면 맞추면 되는 거죠.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지. 물론 내가 찍은 게 다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근데 미리 준비는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는.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공부했던 게 그거예요.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데 나온다면 대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온다면 대답을 하려고 미리 작성을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막 비포에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비포지에다가 그냥 쓰는 건 논술식이니까.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이런 문제 나오면 할 건 미리 적어 놓는 거죠. 미리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대답하겠다 미리 적어 놓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거기에 걸리면은 점수 잘 나오는 거고 안 걸리면 점수 안 나오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공부를 잘 한다면은 거기 준비했는 것에서 다 나오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설령 100% 적중은 못해도 격가지로 출제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쓴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된다는 거죠. 평소에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뭔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오면 대답해야지, 이렇게 나오면 대답해야지 그러면서 기출문제를 보란 말이에요.
기출 문제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출제되게 되는구나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나머지 지문들 99쪽에 그 4번 지문 농산물의 가격과 수송비 변화는 당연히 지대를 변화시키고요. 다음에 고립국 모형에서 폐쇄 경제를 가정하여 입지 교차 지대론을 전개하였다. 뭐 이런 내용들은 이번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시면 이제 5번은 튀넨의 위치 지대를 계산 문제로 만든 거예요. 튀넨의 위치 지대를 계산 문제로 만든 건데 여기 한 10년 넘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었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 10년 넘은 거예요. 10년 넘었는데 그래도 혹시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그런 계산 문제가 시장 수요 함수 계산 문제 있어요. 시장 수요 함수 이거 10년 넘었어요. 아까 컨버스의 경계 묻는 거 있잖아요. 경계 이게 분기점 모형이에요. 분기점. 다음에 이거 튀넨의 위치지대 10년 넘은 거예요. 10년 넘었는데 이게 다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 어려운 거라면 뭐 말씀을 안 드리죠. 그리고 이론으로 10년 넘은 거예요. 이론으로 이론으로 10년 넘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거. 그게 이제 부동산 총론의 공간성이에요. 10년 넘었어요. 그다음에 광고 마케팅 및 광고 지난주 했죠. 광고 이게 10년 넘었어요.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에 하게 될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 인근 지역 생애 주기. 이게 10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언급될 만한 것들인데 10년이 넘은 것들이. 이것도 10년 넘은 것들. 그 중에 하나 튀넨의 위치지대요. 다음 표는 쌀, 우유, 사과 세 가지 상품의 1000제곱미터당 연간 산출물의 시장가격, 생산비용, 교통비용을 나타낸다. 상품의 생산지와 소비되는 도시까지 거리가 19km인 지점에서도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상품들이었어요. 19km 지점에서도 이윤을 얻을 수 있으려면 수송비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쌀, 우유, 사과를 이제 시장 가격에서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를 빼고 리카도는 여기까지만 빼면 돼요. 리카도의 차익지대는 생산비만 빼면 되지만 여기는 뭐까지 빼야 돼요? 수송비까지 빼고 남는 게 이윤, 지대란 말이에요. 지대, 입력. 이렇게. 쌀, 우유, 사과가 시장에서 얼마에 팔 수 있다고 그랬어요? 160, 210, 240이고, 생산비는 여기서는 60, 100, 130인가요? 그 다음에 수송비가 5, 6, 5인가요? 근데 19km까지 가야지. km당 5만원이니까 19km까지 가야 되니까 곱하기 19를 해야 수송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는 6 곱하기 19 해야 되고 여기는 5 곱하기 19 해야 되고 그럼 빼기만 하면 돼 이제. 그러니까 계산이 안 어렵다는 얘기예요. 곱하기 빼기만. 그럼 160에서 60 빼면 100에다가 그리고 5에 19 곱하면 95니까 100에서 95 빼면은 5가 되고 210에서 100을 빼면은 110이고 여기 6에 19 곱하면 114잖아요. 110에서 114를 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는 110에서 여기 95잖아요. 그러면 15가 되고 그래서 19km 지점에서도 이윤이 있는 것은 쌀과 사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6번도 볼까요? 다음은 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튀넨은 지대 결정이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 지대 개념을 통해 현대적인 입지 이론의 기초를 제공했다. 현대적인 입지 이론의 기초 맞죠? 이게 왜냐면은 그 차액 지대는 비옥도를 강조했잖아요. 근데 위치 지대는 이제 비옥도가 아닌 위치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적인 토지는
도시 토지용이란 말이에요. 도시 토지용에서는 비옥도가 아니라 위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현대적인 그 입지론의 기초를 제공했고요. 그다음에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한다. 예, 맞죠? 그다음에 위치 지대설에서는 비옥한 토지의 한정, 수확 체감의 법칙 등을 가정한다. 이거는 차액 지대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차액 지대입니다. 예,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일어날 경우 일반적으로 입찰 지대 곡선은 우하향이면서 원점을 향해 볼록한 형태를 지니게 된다. 자, 입찰 지대라는 게요, 이게 세 가지, 아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 세 가지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꺾인 선이 돼, 이렇게. 도시 전체는 세 가지만 놓고 보면은. 근데 생산 요소가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고 또, 업종이 무수히 많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런 선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니,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하더라도 그 직선의 그 윗부분만 연결해서 이으면은 이렇게 무슨 형태가 돼요?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가 되죠. 그래서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선을 포락선이라 그래요. 포락선.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게.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일 도심 도시에서 상업용 토지 이용이 도심 부근에 나타나는 것은 상업용 토지 이용이 단위 토지 면적당 생산성이 높고 생산물 단위당 한계 운송비가 크기 때문이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걸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직관적으로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품을 수송을 할 때, 도시 외곽에서 1km 수송할 때 비용하고요. 도심 내부에서 1km 수송할 때 내부하고, 그 도심 내부에서 수송할 때 1km 수송할 때 비용하고, 그 비용이 어디가 더 많이 발생하겠어요? 도심에서 1km 수송할 때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니까 상업용이 도심에 자리 잡는 이유는 그 상업용의 경우에 생산되는 그 상품들, 뭐 그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농업이든 공업이든 상업이든 상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런 상품을 생산할 때에 단위당 수송비가 누가 제일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상업용이 제일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수송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그는 안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외곽에서는 상업용의 서비스는 가능한 한 도심 가까이 있어야 그런 수송비가 적게 발생하니까 단위당 한계 운송비가 많은 업종일수록 어느 쪽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도심 쪽으로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아시겠죠? 직관적으로. 그래서 상업용 토지용이 토지 면적당 생산성이 높고 생산물의 단위당 한계 운송비가 크기 때문이다. 다음에 7번의 경우는 방사형 교통망이죠. 방사형 교통, 방사형이 뭐예요? 방사형. 방사형은 부채살 펼쳐지듯이 형성되는 그런 이제 교통망을 말하는 거죠. 도시에 있으면 이렇게 외곽으로 부채살이 펼쳐지는 것처럼 이런 교통망이죠. 자, 이런 교통망이 형성이 되면은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원래 도시의 지가 구조가 이런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여서 방사형 교통망이 확충이 되면은 지가 구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외곽을 이용하기가 더 쉬워지죠. 네,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기도 쉽고요. 외곽에서 안으로 들어가기도 쉬운데 대체로 외곽을 이용하기가 더 쉬워지니까 외곽의 토지 이용이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지가 구조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외곽을 더 이용하게 된다면 맞나요? 외곽을 더 이용하잖아요. 더 이용하면 땅값, 외곽 땅값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가 구조가 어떻게 돼요? 더 완만해지는 거죠. 심해지는 게 아니고 지가 구조는, 경사도는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어요. 그리고 도심부 대비 외곽 지역의 지가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도심부 대비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도심부 토지 이용 밀도가 올라가나요? 상대적으로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도심 이용 밀도는 내려가겠죠. 그다음에 외곽 지역에서의 이용 주체별 단위 토지 사용량 증가. 언뜻 보면 이거 맞는 말 같아요. 조심해야 돼요. 맞는 말 같아요. 자, 근데 일단 도심부 지가의 상대적 하락 5번. 도심부 지가는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왜? 외곽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4번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기하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자, 외곽의 땅은 고정돼 있어요? 증가하는 거예요. 외곽의 땅의 면적은, 땅의 면적은 고정돼 있잖아요.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1인당 사용량은 어떻게 돼요? 그 주체별, 그 주체별로 사용하는 양은 줄어드는 거죠. 1인당 사용량은 좀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1인당 사용량은 줄어든다고요. 아시겠죠? 예, 그 소리예요, 그 소리. 예, 다음에 넘어가셔서요. 다음에 8번, 9번, 자, 이 내용들은 그 이제 생산 요소의 대체성 뭐 이런 내용과 관련되는데, 8번의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는 이제 단어를 좀 붙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뭐 10년에 한번 언급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언급하는 것들이에요. 생산 요소의 대체성, 생산 요소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노자토가 있죠, 노자토. 그 어떤 생산 요소를 다른 생산 요소로 얼마나 바꾸기가 쉽냐, 어렵냐, 이거 얘기하는 게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에요. 우리는 자본주의 살고 있죠. 자본주의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거나 자본이 토지를 대체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노동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본이 축적이 되면은 노동을 사용 안 하고 자본을 사용한다고요. 자본이 많아지면은. 그거는 기계화를 생각하면 돼요. 기계화. 자본이 축적되면은 토지를 또 대체를 해요.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해요. 이 소리는. 우리 인간이 토지를 개발해서, 건물 짓고 하는 거는 결국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거거든요. 인간이 이용하기 위한 공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토지가 필요한데, 똑같은 토지를 이용하더라도 공간을 더 많이 이용하면은 그만큼 토지를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거예요. 토지를 적게 사용하고 자본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토지를 대체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똑같은 토지를 써도 층수를 많이 올릴수록 한 층당 토지 사용량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고층화될수록 대지권은 작아지잖아요. 이게 토지를 덜 쓴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토지를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토지가 대체되는 거예요. 토지 사용량이 줄어드니까, 대지권이 작아지니까. 됐나요? 그거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그럼 이런 대체성이 높냐 낮냐, 이것은 얼마나 쉽게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하면은 어느 쪽으로 갈수록 대체성이 높아요? 3차 산업으로 갈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아요. 이 소리는 고층화, 층수가 높아진다,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아진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3차 산업으로 갈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 그럼 도심으로 갈수록 높은 거는 뭐로 해석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물론 3차 산업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또 생산 요소 가격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지만 생산 요소 가격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예를 들어 노동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노동을 덜 써요, 덜 써요? 노동 가격이 올라가면 노동을 덜 써야 되겠죠. 지금 최저임금 올리니까 사람들이 안 쓰잖아요. 그리고 뭐 막 셀프 많잖아요, 셀프. 저기 가면은, 식당에 가면 셀프 많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 안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저기,
대전의 학원에 옆에 1층에 커피집이 한 사람만 있어요. 직원 한 사람만. 주문 넣고 하는 게 전부 다 자판기로 해요. 자판기로 다 주문 넣고 그 사람은 이제 직원 한 사람은 이제 머리 바리스타가 그 사람은 그냥 주문 들어오면 그것만 계속 그냥 내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한 사람밖에 안 되는 한 사람. 기계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 부담이 되니까 가격이 싸요. 800원이에요. 한 잔에. 한 잔에 800원. 뭐 그거 마시러 몇천 원 주고 가서 마시려고. 근데 보세요. 재밌는 게 그 밑에 원래 2천 몇백 원 하던 커피숍이었거든. 2,500원인가. 그래도 좀 싸죠. 2,500원이라 해도 좀 싼데 2,500원 할 때는 제가 안 샀어요. 2,500원 할 때는 안 샀어요. 이 그냥 그 저기 뭐 믹스도 있고 저기 있으니까. 근데 800원 하니까 사는 거죠. 근데 사는데 내 것만 사는 게 아니고 위에 직원들 것까지 다 사는 거죠. 그럼 한번 살 때마다 4,5천 원이에요. 2,500원 할 때는 내 것만 사거나 뭐 이렇게 절 안 사다가 800원 하니까 오히려 내 지출액이 훨씬 많아져요. 매주 사, 매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도 안 사던 거를 매주 4,000원, 5,000원씩 사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탄력성이 1보다 큰 거죠. 제가 환장하게 행동한 거죠.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는 가격을 낮추면은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요거라면 요거. 제가 탄력성 1보다 크게 행동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예, 아무튼, 뭐를 안 쓰는 거요? 이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노동 가격이 올라가니까 노동을 안 쓰고 뭐를 더 많이 쓰는 거요? 자본, 기계, 기계를 더 많이 쓰는 거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 그거는 안 쓰는 거요. 그러니까, 이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생산 요소 가격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렇죠? 사람 많은 곳은 노동 가격이 싸겠어요? 노동 가격이 비싸겠어요? 노동 가격이 싸겠죠? 그럴 때는 뭐가 대접받는 거예요? 자본이 대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 많은 곳에 가야 돈 벌어요. 돈이 부족한 곳이니까. 돈이 대접받는다고요. 근데 돈 많은 곳에는 누가 부족해요? 사람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노동이 가야 대접받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몸뚱아리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돈 많은 동네 빨리 가야 돼요. 거기 가면은 인건비가 시간당 인건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울산, 거제 이런 곳은 예전에 지금 조금 안 좋지만 그런 곳은 최저임금 하기 전에도 거기는 임금이 셌어요. 허드렛 일을 해도 셌어요. 거기는 강아지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접받는 곳에 가려면은 귀한 것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귀한 걸. 그러니까 내가 노동을 갖고 있으면은 자본 많은 데 가야 되고 내가 자본을 갖고 있으면 노동이 많은 곳을 가야 돼요. 여자는 남자 많은 데 가야 되고 남자는 여자 많은 데 가야 돼요. 그래야 대접을 받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8번에 1번에 보시면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은 도심에 가까울수록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고요. 그리고 이 생산요소의 대체성 이론은 도심에서 토지의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외곽에서는 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죠. 다음에 이제 3번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일정량의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토지와 자본의 대체관계는 우하향하는 지수곡선으로 나타난다. 이거는 이제 좀 어려워요. 한번 시험에 언급되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세요. 예, 이거는 이제 경제학의 등량곡선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자본과 노동을 투입을 해서 쌀을 생산을 하는데 자본 10개에 노동 1개를 투입해서 쌀 10마를 생산을 해요. 사람 한 사람을 더 투입하면은 똑같은 자본이라면 더 많은 양을 생산하겠죠. 근데 똑같은 10마를 생산하려면은 자본의 양을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요? 자본의 양을 줄여도 10마를 생산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 여기는 성능 좋은 기계. 여기는 성능이 좀 덜 좋은 기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사람이 한 사람 더 늘어나더라도 10마를 생산하려면은 또 자본을 좀 더 줄여도 되겠죠.
근데 처음에 줄였던 것보다는 좀 덜 줄여야만 열마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 자본을 줄여도 되긴 되는데 가면 갈수록 자본 줄이는 크기는 줄어들어야 돼요. 점점 이제 자본이 귀해지거든요. 아무리 사람이 10명이 하더라도 맨손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자본이라는 게 도구 같은 것도 다 자본이거든요. 이게 성능 좋은 자동화 기계, 그 다음에 뭐 삽, 호미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이 똑같은 열말을 생산하더라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열말, 여기도 열말, 여기도 열말, 다 열말. 이렇게 해서 자본이라는 게 그만큼 이 귀해지는 거죠. 점점 가면 갈수록. 그래서 원점을 향해서 이렇게 볼록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저쪽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것처럼 요 얘기예요. 일정량의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토지와 자본의 대체 관계는 우하향하는 지수곡선. 이게 우하향하는 지수곡선이에요. 참고로 알면 되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기업이나 4번에 토지에 대한 자본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비율이 높다. 이 뭐예요? 그만큼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는 거죠. 크다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의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기업이나 산업의 종류뿐만 아니라 생산 요소 가격에 의해서도 달라지죠. 됐나요? 대체로 1차 산업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좀 낮죠. 2차 산업은 이거보다 높고요. 3차 산업은 더 높고. 대체로 건물의 층수만 봐도 1차 산업의 건물들의 높이는 낮잖아요. 아니 뭐 건물이 없죠. 이제 땅이니까. 이거는 2차 산업은 아파트형 공장 있잖아요. 아파트형 공장. 이제 3차 산업은 굉장히 고층화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는 점점 1차 산업에도 토지가 지금 대체되고 있어요. 수험생분 중에 인삼을 재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삼. 인삼을 재배하는데 건물에서 재배해요. 건물에서. 적정 온도와 적정 습도 해가지고 이렇게 공장식으로. 예전에 그 제가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더라고. 그분이더라고. 신문기사 봤는데.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데 관건이 그 어린 그 인삼을 구해가지고 와야 되나 봐요. 그 씨앗을 발화시키는 건 안 되나 봐요. 씨앗을 발화시키는 것까지는 흙이나 뭐 이런 데서 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해와서 이렇게 키우기를 이런 공장에서 키우는가 봐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또 저기 모구촌인가 다니는 이제 영업 하던 그 분을 만났는데 이게 수업하러 왔는데 요새는 돼지를 1층 2층 이렇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에 태워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내고 뭐 이렇게 돈사가 이렇게 공장식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한대요. 이 1차 산업도 그렇죠. 훨씬 더 그게 또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옆으로 펼쳐진 것보다는 위로 이렇게 한 것이 좁은 공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 자본주의의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그렇대요. 그리고 이게 이 공간이 엉덩이도 못 틀 정도 공간이래요. 방향을 못 틀 정도. 너무하죠. 그러니까 이 동물 복지를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그런 그 돼지고기 먹는 거예요. 항생제 많이 주고 이렇게 왜냐면 병에 안 걸려야 되니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병에 걸리니까 항생제 많이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돼지고기 잘 안 먹는데 그 자기가 계속 항생제 놔주고 이런 사람들. 닭도 마찬가지잖아요. 닭도 그냥 그 케이지 속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먹고 알락고 계속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러니까 그 뭐죠, 조류독감 나오면 그냥 다 병 걸리는 거잖아요. 자연 상태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걸리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뭐 철새에 의해서 날아와서 이렇게 조류독감 걸렸으면 철새들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철새들 다 안 죽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자연적으로 자라는 것이 면역력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즘은 그렇게 그런 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풀어놓고 방사해가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 봐요. 대신 달걀 값이 비싸대요. 한 알에 뭐 600원인가 뭐. 한 알에. 근데 암튼, 그렇대요. 자, 그건 이제 8번은 그렇고요. 9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10번부터는 이제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거든요. 요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